해가지고 네 소금물에 코팅한 송이버섯을 아 이제 소고기 구울 때 구워 먹는데 그냥 굽지 말고 소금물 타가지고 이렇게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예, 너무 송이버섯... 많이 구우면 안 되고 살짝 예 아빠 시작해 예 예 이렇게 구워 먹거나 한번 먹어볼게요. 네. 기름장에다 찍어먹는 거야, 송이를? 송이가? 맛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으로 찍어 드셔도 되고, 소금물에 코팅된 송이버섯을 적당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고기 위에 드시면은, 소고기와 송이의 향이 어우러져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구우면 안 돼. 살짝 구워야 돼. 예, 살짝 구워서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이 주실수록 좋긴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잘 먹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게 면역력이 무진장 강해지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암 같은 게 안 걸리고. 아, 예. 그래서 예. 애들 때 이걸 많이 먹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이놈 먹으면 자꾸 죽는 이유가 그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법 잘 먹네. 자주 먹다 보니까. 눈이 백숙도 좋아한다며. 예. 현우가, 얘를 할아버지가 눈이 백숙 해줄게. 네.